이거는 사실 요리라고 하긴 뭐하고 네.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네, 롤 베이컨 치즈 토스트. 말만 들어도 그냥 네. 그냥 남녀노소 다 즐길 수 네, 있는 누구나 그 먹을 수 있는. 예, 예.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. 네. 그러면 이제 순서를 예, 한번. 예. 예. 굉장히 쉽습니다. 빵을 식빵 그냥 일반 식빵 끝에 테두리. 테두리 잘라놓고. 테두리는 언제까지 사랑을 이렇게 못 받지요? 아니 이 테두리를 살짝 구워서 네. 설탕을. 아 그건 맛있죠. 굉장히 맛있어요. 간식이죠. 예. 이 밀대. 네. 이 밀대로 눌러주고 뒤집어서. 막 철썩 맞게 미는 건 아니네요. 네, 이게 약간 동서남북 방향으로 밀어줘야 되는 게. 이걸 밀다가 잘 안 밀리면요, 사실은 스프레이처럼 물을 담아서 한번 촥 뿌려주고 밀면 쫙 밀려요. 그러니까 좀 마른 식빵들 쓸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기호에 따라서 잼을 좀 먼저 넣어야 되는데요. 이렇게 뭐 많이 바르진 않아요. 예. 많이 바르면 너무 달죠. 예. 야 이게 지금 베이컨을 빵을 말아서 베이컨 똥마리처럼 겉에다가 싸고 이게 또 있어요. 이게 일자로 싸면 안 되고요. 약간 비스듬하게 다 둘리려고 네, 사선으로 싸야 다 둘러진다. 다 둘러져. 아 이거 맛있겠다. 그러니까 베이컨 말이 아. 식빵 네 롤 롤 이게 지금 하나가 와 네 아니 그러니까 계란물을 입혀서 이제 올리는 거죠. 예. 아, 퐁당 넣는구나. 네네. 이거 센 불에 하면 안 돼서. 자, 계란물을 그러면 이제 입혀서 저거를 끝에 원래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요리할 때는 이쑤시개 같은 거 꽂아가지고. 네. 오, 맛있는 냄새 난다. 오, 예쁘다. 와, 근데 이건 맛이 없으셔. 죽여, 이거는 죽여. 사실 반칙이라고 봐야 돼요. 이거는 뭐. 근데 네. 나는 형 이런 방식을 처음 봤고요. 중요한 건 이거 애들 저기 막 야외 체험학습 활동 갈 때 그렇죠.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엄마의 이렇게 해서 딱 삼동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싸주고 그리고 아이들 뭐 이런 거 어쩌다 한 번씩 맨날 먹는 거 아니니까 네,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거 괜찮아요. 야 맛있겠다. 이게 또 안에 잼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생각지 못한 맛이 또 아, 네. 안에서 그냥 터지는구나. 치즈가 싹 녹아가지고 맛있어. 잼을 많이 안 넣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달지도 않고 저는 다 됐습니다. 여기 다 됐어요. 다 됐어요. 이게 맛있겠다 근데. 이거 집에서 진짜 쉽게 만드실 수 있어서 좀 잘라주세요. 드셔보세요. 아, 맛있겠다 이거. 안에 치즈가 있어서 누나 맛있겠다.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어떻게 내 옷이 표정이 짠하다. 어! 와! 야 이거 비주얼도 너무 좋고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마트랑 어울리는 건 초간단 레시피거든요. 아유 어떡해. 집에서 두 시간 끓여오고 그런 것도 엄마, 좋지만 엄마. 사실은 이게 초간단 레시피가 맞아. 되게 중요하거든요. 예. 자 먹어볼게요. 아니 지석 씨가 기가 막히게 구운 게요. 이 안에 베이컨도 너무 이쁘게 구워져... 네. 너무 진짜 롤케이크처럼 이렇게 됐어요. 잘 만들긴 했어. 그래서 이거 요리할 때 아몬드나 뭐 피스타치오나 그런 게 견과류가 있어요. 가루를 좀 갈아서 견과류 없이 그리고 바나나 같은 거 있잖아요. 바나나 같은 거 얇게 써서 이 속에다가 같이 넣어서 요렇게 하면 이건 뭐 무궁무진 다양한 맛이 나올 수 있어.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겠어요, 집에서. 잼을 그리고 마지막에 찍어 먹어도 돼요, 사실. 근데 이걸 팔면 히트 칠 수 있는 게 여자분들은 그 식빵을 들고서 먹을 때면 여기 줄줄 흐르고 막 여기 묻고 뭐 입에 립스틱 이러고 뭐. 어떤 여자가 되게... 그렇게 먹어요? 아. 남자 없을 땐 다 그렇게 먹어요. 신경 쓰이는데 이거는 한 입에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그 맛을 다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맞아요. 것 같아요. 아니, 솔직히 저도 칭찬을 안 하고 싶은데 맛있기는 해요. 뭐야 간단한데요? 되게? 간단 맛있네요. 우리 기분 나빠요? 네 나빠요. 지금. 예쁜 따님에게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? 아니요 아니요. 아니요 아니요 두 번 네. 강한 부정을 하셨거든요. 아니 너무 살찌는 재료가 많아요. 아 자 그러면 이제 맛있겠어요. 우리 이제 막판 우리가 발표해야죠. 네.
자,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요리를 모두 먹어봤고요. 네. 저희가 마지막 선택을 하는 시간만 남았습니다. 제일 어려워. 우리한테 어려워. 지금 4대4거든요. 네. 네. 제가 먼저 말씀을 네. 드릴게요. 저는 아, 네.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? 아니요, 저는 왜 혼자 빠지려고. 맨날 나이 많은 사람 먼저 하라면서 이럴 때는 제가 먼저 할게요. 알았어, 네. 알았어.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맛은 완전히 지석 씨. 오, 아. 진짜. 네, 지석 씨. 이 토스트가 저는 뭐 무인도에 들어갈 때 떡국 먹을래? 평생 토스트 먹을래? 그럼 저는 토스트예요. 아, 누나는 서양 입맛이래. 네. 네. 근데. 하도 뽕을 내놓고 앞에 깔아놓고. 아니. 제가 건강?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떡국을 끓여서 먹어본 적도 없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정성스러운 떡국은 안 끓여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영훈 씨 떡국이 제가 오늘 한 진짜 5년은 피부에서 그 빛이 나는 기분? 돌아간 기분? 그래서 영훈 씨 떡국에게 트로피를 드리겠습니다. 제가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. 뭐 올리는 거야? 저는 진짜 냉정하게 지석 씨한테 하나 드리도록. 감사합니다. 개인 의견이니까. 네, 개인 의견이니까. 네. 자, 이게 이제 방송용이거든요. 저야 뭐 영원 씨한테 무조건 저거 우리 지석 씨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해주고 아주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요. 템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기권하겠습니다. 네? 기권하겠습니다. 네? 그래서 저는 기권하겠습니다. 네? 결정하시면 됩니다. 우리 석천이 형이 결국엔 이 요리 쪽에는 형이 가장 전문가니까 가장 전문가고 네, 내가 네. 왈가불가할 수가 없잖아요. 아, 왜 나한테 이거를 씌워? 형도 좀 욕먹을 때 됐어요. 아, 진짜 미치겠네. 자, 그러면 자 뒤에서 아, 뒤에서 두세요. 뒤에서 우리 앞에 두 분 눈을 잠깐 감아주시고 뒤에서 몰래 와가지고 놓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, 큰일 났네. 조용히 놔주세요. 결정하겠습니다. 네, 조용히 놔주시고 자리에 가서 앉아주세요. 네네. 조용히. 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애기 치즈. 애기 거. 되게 갖고 싶어 하는데 못 사줬어. 또. 국물이 되게 시원하죠? 국물이 탕국 느낌 나요. 정성을 진짜 오래 들인. 오늘은 저를 좀 위해서 진짜 사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근데 이런 거 저희 아내가 정말 다 좋아할 텐데 욕심은 나네요 사실. 네. 이제 맛있겠다 근데. 잘 만들긴 했어. 그래서. 조용히 놔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충동 구매의 달인이시네요. 아 그냥 막 사면 돼요. 카레 유정란 너무 담았어. 나 아직 3분의 1 다 안 본 것 같아. 가장 비주얼로는 1등이에요. 부드러워요. 식감도 좋고. 금액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고 금액이에요. 얼마예요? 28,720. 조용히 놔드리겠습니다. 이야, 진짜 반전이다. 오, 형, 아직도 뜨지 마세요. 눈 떠주세요. 진짜? 오, 너무 좋아. 지석이 표정 봤어? 오, 너무 좋아. 지석이 표정 봤어? 지석이 표정 봤어? 너 소리에 자긴 줄 안 거야. 이야, 진짜 반전이다. 오, 형, 아직도 뜨지 마세요. 아직 뜨지 마세요. 야, 형이. 소리가 짠 났길래 저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. 아, 이렇게 해서 오늘의 쇼핑 네. 마스터는 네. 총 6개의 트로피를 획득하신 네. 이영우 씨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 이영훈 씨가 가져가는 물건이 총 얼마인지 네, 금액을 맞춰주셔야 텐데. 가져갈 수 있거든요. 네. 아, 이영훈 씨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? 50만 원? 50만 원. 네. 근데 아까 그 장난감이 네. 장난 아니었네. 자, 우리 여신이죠. 여신 이소라 씨께서 발표드립니다. 네. 품목이죠, 지금? 아, 네. 서지석 씨 눈이 장난 아니에요, 눈빛이. 제가 이겼으면 이게 제 건데. 와, 역시 주부 부담 비싸게 받쳤어.